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네. 지난주 아주 많은 분들이 네. 뜨겁게 채팅에 참여하셨던 그날이 이제 바로 윤지호 센터장님 오셨던 날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다시 아마 그날이 될 것 네. 같습니다. 자,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날 정프로님 괜히 불쾌하게 한 것 같아가지고 저를요? 채팅창에 정프로한테 그러지 마라 뭐 이런 거 많이 달렸었다고. 아이고 그럴 리가 있습니까? 오늘 다소 더 고민한 거 세미나님 갖고 왔습니다. 어쨌든 대표님도 술 한잔 하신 것 같은데요, 회장님. 안 했어요. 네. 그래요? 네. 피곤한데요, 이 나이가. 아니 뭐 요즘 저 일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사람 막 이상하게 만드죠. 자, 이제 윤지호 센터장님과 함께 지난주 못다한 이야기 그리고 또 네. 또 바뀐 상황 또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 이야기들 같이 한번 네.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다녀보면은 제일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냥 뭐 요새 메타버스 ETF 같은 거 네, 추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난 시장 관심 없어. 뭐 그거 하면 돼. 코스닥의 그 종목들이 시가총 상위를 차지하고 있고. 네. 네. 뭐 이게 새로운 건 아닙니다. 항상 그럽니다. 뭐 전형적으로 보통 숫자보다는 소위 테마틱하게 움직일 때 전형적인 나타나는 장세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공급망 이슈 해결되면 모든 게 해결된다. 네,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릴까요. 저번 주에 네. 좀 예언을 적었으니까. 세 번째 요즘 여기저기서 다 중국 모멘텀 얘기하는데 중국? 네, 중국이 정책을 쓸 거다. 근데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감안하면 뭐 네. 여전히 시장은 변동성 장세다 한마디로 변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자신 없으신 분들은 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투자 방법이고 네, 네. 그게 만만치 않은 자리라는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그림을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이 페이지 네. 보시면 이 그림이 뭐냐면. 여러 국 60한 여러 나라들의 주요국들 10개국의 주가 시세 서로 상관관계를 보는 거예요. 보면은 굉장히 차별화되었죠. 그러니까 미국이 좋았고 나머지 나라들은 안 좋았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는 거죠. 아, 미국이 여기서 마냥 올라갈까? 아, 미국 마냥 올란다고 생각한다면 차별화될 것 같고요. 미국인 좋은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못 갈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 파란색이 예, 예. 파란색이 이게. 주요국 이게 지수고요. 전 세계 지수. MSCI 네. Asia World 인덱스라는 거예요. 네. 전 세계 모든 지수 그 주가 지수를 합산한 거죠. 네. 이건 계속 올라가는데 이거는 차별 상관도는 막 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보통 이거를 동조와 차별화의 지표로 보는데 네. 이게 지금 계속 내려왔을 때가 차별화된 거죠. 아, 그러니까 네. 미국 제외한 나머지 아니 미국 다 포함한 건데 네. 올라가지만 차별화 강도가 되게 심해진다는 거죠. 무엇과 무엇이 차별화되는 거죠? 파란 색상이 계속 내려오니까요. 이게 네. 이제 여러 나라들의 그 네. 인덱스를 다 상관계수를 수익률 상관계수를 다 연합시킨 거거든요. 합쳐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각 나라별로 수익률이 오르고 내리는 것들을 10개 국가를 예. 아, 10개 국가를 예. 보통 이렇게들 많이 봅니다. 그냥 저게 뭐 상관계수 저게 이제 네. 막 이런 게 상관계수로 뽑아낸 건데 그쵸. 상관계수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네. 상관도가 네. 계속 떨어지고 증시로 올라가고 있는데 동조화 안 되고 있었다는 거죠.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네. 아.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서로 네. 10개 국가라 서로가 다 따로 움직이는 거죠. 네. 근데 그걸 딱 미국이다 이렇게 단순적으로 하면 참 판단하기 좋겠지만 근데 미국이, 데이터를 해석할 미국이 때는 미국이 지수의 뭐 50% 네. 이상이니까 미국과의 탈동조화라고 그렇죠. 얘기해도 큰 문제는 없겠죠. 그게 정확히 물어보신다면 그렇게 네. 볼 수는 없는 거겠지만 네. 뭘 물어보시는 알겠어요. 근데 보통 네. 우리가 동조화되고 있냐 차별화되고 있냐 할 때는 이렇게 봐요. 근데 네. 이제 여기서 궁금한 거는 그럼 미국이 좀 주춤하면은 동조화 쇼크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현재 계속 차별화되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네. 미국 빠지면서 우리가 복귀하는 흐름보다는 그냥 미국이 계속 올라가거나 미국 빠지면서 같이 빠질 확률도 존재한다. 제가 던지고 싶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네. 저희가 이거는 한 3개월 전에 보통 사업 계획을 기업들은 세워요. 그럼 저희 하는 일 중에 내년을 어떻게 본다 할 때 제가 내부적으로 이거 제시하고 아마 네. 저희 전략이 다녀가 나갔는데 아마 그때부터 계속 조사하면 그 많은 집행기관들이 제출하는 거 보면 내년을 한 2,900, 800, 900이 하단이고
상단이 한 3,400 정도를 주더라고요. 네. 그럼 저희들은 보통 저희 하우스의 특징은 이거는 아닐 거라는 확률을 많이 갖는 편이에요, 저희는. 만약 밀리면 2,800은 깨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컨센서스 하단이면. 만약 제 생각과 다르게 강하면 3,500 넘어가는 장이 나오는 거고. 네. 근데 분명한 거는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는 어느 때 만약 조정이 나온다면 강하게 나올까 하면 저는 올해 말과 내년 1분기로 보는 거죠, 저희들은 계속. 이거를 계속. 왜 그런가를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네네. 그래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기가 꺾였다는 거죠. 경기 선행지수가. 이거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지만 우리도 많이 보는 거거든요. 네. 보통 글로벌 경기가 사이클이 오면 원화가 약해요. 항상. 원화가 약했고 우리 증시가 대략 한 15% 정도 조정은 왔었거든요. 그럼 평균적으로. 그리고 심할 때는 좀 더 심하게 나오면은 한 2,500 가는 거고요. 그냥 보통 평균 넣으면 2,750 정도? 그러니까 세계 경기가 꺾였다는 건가요? 우리 경기가 꺾였다. OECD 선행 개수가 꺾였으니까. 아, OECD 선행. 여기 보시면은 네네. 이 글로벌 전체 경기가 좀 둔화되면 네네. 한국은 수출 정도가 높다 보니까 많이 연동돼요. 그리고 보통 아주 그런 징후로 뚜렷하게 보셔야 되는 게 이번 이후에 반복되니까요. 원화가 약합니다. 아, 원화가 보통 약하다. 달러가 강하고 네. 그럴 때는 아 이런 게 시작됐나? 시장에서 의심을 던지는 거죠. 다음 그림은 뭔데 이게 참 강조드리고 싶은데 내년 장기에 좋게 보는 비유들을 보면 거의 달러가 약해진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달러 약해지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이게 환율이라는 건 물론 국가 간의 금리차 이런 것도 있겠지만 네. 제일 중요한 국력의 차이거든요. 우리나라 국력이 세지면 워낙 강해지겠죠. 그런데 네, 네, 지금 네. 문제는 전 세계에서 전 세계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결국 국력이라 본다면 미국이 아주 단단하거든요. 지금. 달러가 약해질 유인이 별로 없어요. 게다가 최근에 유로존이 메르켈의 지도력이 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네. 유로화도 그렇게 강할 것 같지는 않고. 최근에 약하죠. 많이. 약하죠. 뭐 위안은 상대로 강하고 그러니까 지도로 강한 나라도 좀 센 편인데 이거 감안하면 뭐 외국인들 사기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조심스럽지만 개인들이 많이 사서 구조적 전환일 수도 있죠. 한 10년 보면 좋은 투자의 기회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10년 예측은 잘 안 하기 때문에 저는 하여튼 분명한 3,100에서 3,000 전에 여기 와서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이때가 한 32%였고 산 비중에 한 3,000 이상에서 55.6%를 샀거든요. 개인들이. 그러면 이건 직설적으로 종목에 따라서 수익 나는 것도 있고 뭐 그렇게 말하는 장은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얘기를 할 때. 네네. 그러면 한 전체 주식을 산 사람들의 55%는 거의 다 물려 있는 거죠. 절반은 물려 있다. 절반 이상이죠. 네. 보통 이르면 한 70% 이상 물려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네. 그러면 근데 과거 이게 처음이냐. 정리지펀드 열풍 때도 그랬고 자문형 레파운 어카운트 때도 그랬고 이번에는 동학개미와 유튜버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하여튼 굉장히 어떤 뭐 개인들이 어떤 따르면 추종하거든요. 보통 개인들은 추종하면서 주식들을 늘리기 때문에 네. 뭐 이런 흐름들이 있다면 개인들도 그렇게 강하게 살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부터 매물로서 상대 부담이 될 확률이 높아요. 네, 네, 어떤 네, 네. 섹터들은 돌기 시작했는데 네. 매물이 적당히 소화돼야 되는 대표적인 반도체거든요. 반도체가 돌아설 여지가 좀 보이는데 내년에 매물이 상당히 소화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높은 포인트에서 높은 지수에서 사는 게 안 좋은 거예요? 네. 아, 왜냐면 수익이 나고 있어야 사람들이 네. 안정적인 거죠. 아, 그렇습니까? 네. 아니 왜, 또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3천 이상에서 많이 샀으면 야, 네. 이 돈 이 될 때까지는 좀 떨어져도 버티자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행동경제학에서 그거에 대해서 많은 경우에 네. 논문으로서도 입증됐는데. 아, 그래요? 네. 그 높은 포인트에서 사면 대체로 증시에는 안 좋다. 아, 증시에 대체로 안 좋다가 아니라 네. 잠재적 매물이 많이 쌓여 있는 거죠. 아, 조금만 올라가면 바로바로 파는 거 있는 사람들이 많은 분들. 아. 의지 이게 돈이라는 거는 네네네. 이 감정으로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잖아요. 욕망과 우리가 그렇죠, 그렇죠. 공포라는 것 때문에. 네. 그러면 우리가 정책적으로 좀 기대할 수 있는 게 중국의 정책 모멘텀인데 정국이라고 제가 잘못 적었네요. 근데 이거 아. 최소한 PPI가 한 3% 내려와야 돼요. 중국의 PPI가 13%거든요. 중국의 네네네. PPI가 13%인 상황에서 중국이 여기서 돈을 푼다? 제가 봤을 때는 난센스라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사회 융자 총액이라는 거예요. 중국의 수요를 말하는 거죠. 이게 좀 내려오니까 이게 좀 한번 아 정책이 나올 것 같다가도 PPI 보고 있으면 도저히 아직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언제쯤 내려올까? 저희들 당사 저희 담당자 여기다 한번 출연했어요. 최재형 연구원이나 뭐 중국 같은 거 여러 데이터 보면 네. 한 내년 3월 이후 정도일 것 같습니다.
정책 모멘텀. 내년 3월 이후. 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꼭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뭐 많은 분들이 저도 차트 좋아하고 이러는데 그 주가 차트. 네. 이거는 어떤 그림자일 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 하나 오늘 소개해드리는데 사회 융자 총액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블룸버그에 있는데 유량 데이터예요. 월간 순변동 유량 데이터인데 생소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친절하게 이거 다 적어왔어요. 억지로. 이런 것들입니다. 자료실에 올라갈 테니까. 네. 이런 게 합계입니다. 합계. 네, 네. 쉽게 말해서 이게 중국의 디맨드를 어떤 프락시, 그 어떤 대용하는 지표로 많이들 봐요. 네. 근데 이게 쭉 하니 꺾여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오늘 뒤에 만든 주제 때문이에요. 한국의 순이익과는 매우 상관도가 높은 데이터입니다. 이게 많이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제조업, 특히 제조업들의 단기 순이익이 안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저희들은 그 중국 수요 측면에서 이게 중국 수요가 미국에 연결되고 뭐 이런 그림들이 있겠죠. 네. 근데 그거를 제가 다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20분 내에 설명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번 주에도 좀 이런 부분을 놓치고서 제가 막 급하게 진행하니까 좀 다들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데이터가 매우 의미 있게 나와요. 의미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과거에도 의미 있었고 지금도 의미 있을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저는 내년 1분기까지 현재 얼마나 높게 되어 있냐면 순이익이 거의 170조가 넘거든요. 네. 내년도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때 150조 정도 올해보다 그 정도까지 내려와야 컨센서스가 내려올 확률이 높다 보이는데 저희는. 아, 170조도 낮춘 것 같은데 더 낮춰야 된다. 10조 낮추는 건데요. 이만큼 낮아진 건데. 더 낮춰야 된다. 더 낮추다가 아니라 현재 네. 여러 상황을 보면 애널리 추정치가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 그 말씀드리다가 이제 왜 높냐 마냐를 그냥 그 말씀하시냐 그래서 오늘 그 설명 드리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고요. 네. 그러면 시장이 이제 지금까지 이런 최근에 시장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들 제가 많이 말하고 다니는 것들이에요. 오늘도 뭐 이거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반등 나올 수 있고 그렇진 않아요. 근데 뭐 이게 과연 강하게 돌아왔을 수 있냐에 대한 질문인데 채권시장 변동성이 매우 커졌었습니다. 무브라는 거죠. 미국 시장 보고 있으면 네. 채권시장 변동성 변동성 이미 실린 거예요. 그랬는데 문제는 어제 빅스 아무도 관심 없거든요. 네. 빅스 어제 17 넘어갔어요. 미국 시장의 주가는. 17이 뭐 큰 의미 있습니까? 의미 없죠. 네. 근데 맨날 12, 14까지 내려갔었죠. 그런데 그거는 뭐 12, 14에서 17 간 거는 큰 의미가 있을까? 조금씩 올라갈 확률이 네. 좀 있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네. 두 가지인데. 빅스라는 한꺼번에 많이 올라야 의미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역시 네. 많이 보셨으니까. 네. 근데 저는 그다음에는 주식시장 변동성이 뒤따를 가능성을 보잖아요. 워낙 낮으니까 네. 지금. 그런데 그 트리거가 뭘까? 네. 가장 큰 트리거는 상식적으로 보면 미국 연준 자산이 줄면 되는데 뭐 이럴 가능성은 적죠, 당장은. 하지만 네. 연준 위원들 발언을 보면 약간 이런 뉘앙스가 나와요. 이거는 정말 이거 제 혼자 생각한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하도 요새 그 파웰이 의장이 관장 안 나니까 이게 네. 뭐 어떻게 되는지 저도 모릅니다. 저 연준에 안 상관없습니다. 근데 네. 중요한 건 랜덜 퀴스는 물러났다는 거죠. 만기 됐으니까. 이게 연준 부의장이 금융감독 맡고 있거든요. 아. 브레이드너가 의장 되든지 부의장 되든지 이 둘 중에 보직에 갈 거예요. 주요 보직에. 근데 브레이드너는 더비시하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대표적인 민주당원이고요. 네. 규제가 굉장히 강화될 확률이 높아요. 아. 그러니까 뭐 제가 이거는 뭐 예측하는 거니까 만약 이분이 이제 이번 다음 주쯤에 이제 요 자리나 요 자리를 가게 되면 네. 뭐 더비시 얘기는 이제 다 공감대가 있었던 거고 아마 규제 강화 얘기가 나올 텐데 왜 자꾸 규제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비둘기파인데 규제를 강화할 거다. 왜냐면 민주당은 네. 월가가 너무 탐욕스럽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래서 뭔가 너네들 너무 이렇게 하지 마. 세금 같은 걸 때리겠다. 이 입장이에요. 대표적인 게 제가 기사거리로 9월 3일 건데 그때는 굉장히 화두가 됐던 건데 네. 민자당이 갖고 있는 자본시장 관련 세 가지 증세안이 있어요. 핵심 중에 바로 자사주 매입이랑에 대해서 과세하겠다는 거. 이게 어제 애플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어제 빅테크가 움직여서 미국이 낯사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걸 건드릴 것 같거든요. 미국 주식이 좋았던 이유는 그래서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네. 혹시 변동성이 동조화로 나오면 어떡하지 고민도 해보는 거죠. 제가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요게 있고 또 하나 CEO가 우리 미국은요. 한국과 달라요. 여기는 CEO 분들이신데 직원들. 네, CEO. CEO 월급을 이렇게 많이 주십니까? 조심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네. 부분도 있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몇 가지 법안이 더 있는데 네. 좀 이런 부분들이 화두에 오를 확률이 높다. 근데 이제 본론 갈게요. 이 저번 주에 네. 말하다 만 네. 것들. 많은 분들이 이제 왜 우리 증시가 이럴까 생각을 하시는데
왜 미국은 저렇게 날아가는데 한국은 이 모양이 있을까? 이 그림으로 대비됩니다. 이게 2000년대 한국이 미국과 같이 갈 때예요. 이때는 전 세계 교역량과 전 세계 그 생산을 나눠주면 일로 갔어요. 그러니까 생산한 게 다 교역된 거예요. 예, 생산하면 다 교역된 거예요. 이때 차이 아메리카에 있을 때 얼마나 행복했던 시절입니까? 우리한테는. 하지만 금융위기 직후에 중국이 미국을 한번 도와주고요. 2012년서부터 완전히 각 팍스 쓰니까 팍스 아메리카 각자 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한국은 가장 시장 여류에 따를 수밖에 없죠.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역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 이슈가 해결돼도 교역이 늘어날까? 전 이거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갖고 있거든요. 의문은. 그만큼 교역을 안 하고 있고 오히려. 근데 우리 수출은 사상 최고치 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체로 그게 생산한 거면 교역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사실 디테일한 걸 시작하면 네. 우리 교역 실적도 사상 최고고 네. 수출 이거 계속 1년 내내 했던 말인데 저희는 네. 그것만 보지 말라는 거죠. 그거는 뭐 전체로 좋아지는 과정에 커지는 거고 전체적인 비율 상대적인 걸 보면 네. 우리가 요 이슈에서 배웠던 건 뭐냐면 결국 공급 쇼티지가 나면 네. 이 공급의 회복일 뿐이라는 거고 어떻게 보면 공급망이 회복되면 수요와 보다 공급이 큰 이슈로 전환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올해 연간전망 나온 거라 여러 가지 비율을 컨컬을 하다 보면 네. 공급망 이슈 해결되면 다 좋아지는 거 아니냐 내년에 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항상 한번 비틀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것도 헷갈리는 상황이고 제일 문제는 이거예요. 이 코로나가라는 게 결국 각국한테 중국과 코로나가 일깨워준 거는 리스크가 있다는 걸 안 거죠. 세계화라는 게. 다 각자 생산하겠다는 리쇼링을 시작한 거죠. 이게 엄청 가속화되고 있고요. 전 세계가 모든 나라가 다 이런 모든 나라가 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참 고민스럽죠. 그래서 국가 간 자본 흐름도 감소하고 있고 이민에 대한 것도 나오고 네, 그러다 보니까 네. 나오는 게 서비스업 중시의 회복 맨날 이 얘기를 하고 있고 리서치에서는 리쇼링 강화되고 있다. 중국 수입 부진다. 근데 이게 바뀌겠냐는 거죠 지금. 내년 1년 동안 잘 안 바뀔 이슈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 과거 위기 경험을 얘기해요. 근데 코로나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느 위기 때도 서비스업이 이렇게 붕괴된 적은 없었어요. 제조업이 망가진 적은 없었지. 은행이 망가지거나 제조업이 망가졌지. 그러니까 서비스업이 이렇게 망가진 적은 처음이에요. 이게 뭐냐면 서비스업이 망가지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네. 제조업은 그렇게 망가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이 그림 놓고서 서비스업이 남아있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아, 이게 그나마 기대 요인이에요, 지금. 문제는 네. 이 회복 탄력성이 생각보다 약해요. 이게 물가 때문이다. 뭐 소비에 왜냐하면 미국에서 어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어떤 분이 미국 갔다 오셨더라고. 애가 미국에 있어서 치실이 7달러라고 하더라고. 치실이 그렇게 비싸요? 그렇죠. 미국은 그냥 일단 그때 가격을 올려버려요. 그만큼 치실 못 쓰겠다고 안 쓴다는 거예요. 요즘. 아,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미국은 그런 가격 전가 시켜버리는 스타일이니까 가격 전가 수요에 어떤 부담이 되고 물가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지금. 자연스럽게 가라앉으면 좋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 살아나야 돼요 이게. 제조업은 이건 뭐 어마어마해요 지금. 네네네. 근데 이게 또 규정이 잘 안 맞고 있거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분해해서 내년도 실적을 좀 까봐서 해봤는데 지금 컨센서가 높다 보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하지만 네. 서비스업도 시장에서 추정하는 만큼 안 나와요. 너무 낙관적 기대가 담겨 있어요 지금. 그런데 또 돈 미국을 많이 사주면 되는데 네. 미국 재고예요. 아마 요즘들 많이들 방송 오시는 분들 이코노미스트를 많이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제 자동차 빼고는 재고가 다 쌓여있더라니까요. 자동차 빼고는. 문제는 저는 이거 미국 안 살아와서 모르겠는데 미국 사람들은 정말 소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으로 카드 소비 그래서 리벌빙이나 난리버빙이 다 돌아버리고 있어요 지금. 돈을 이미 외상으로 엄청 거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 소득도 멈출 거고 외상도 꼭지에 탔다면 얼마나 많이 사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다들 요즘 아, 한국은 끝났어 미국 가야 된다 하는데 미국 빅테크 빼고 미국 나머지 주식들 잘 보시면 어제도 유통이 올랐는데 결국은 빅테크 관련된 스타일로 올라온 거죠. 그거 빼고 나면 하나하나 보시면 생각보다 간단치 않습니다 지금. 근데 사실 이 데이터 보고서 저희가 이제 오늘은 정말 정프로님 어제 저번 주에 또 너무 급하게 해가지고 이 데이터를 안 보여드리게 되고 후에 내가 가져온 거예요. 네, 이게 뭐예요? 이게 GVC가 뭐냐면 글로벌 네. 밸류 체인이에요. 제가 이제 아는 분들은 다 아는 데이터인데 네. 일반 투자자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무너지고 있어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이 셧다운이 그 2000년 20년에서 20년 셧다운 이슈가 딱 터지니까 21년에 네. 사람들이 그냥 공급망 문제를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지금. 다 리쇼리. 이 얘기 나올 거야. 투자가 될 거다. 좋죠. 네, 네, 관련 얘기 일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리쇼링 경쟁이 벌어져요. 이 증거가 있어요. 원래 리쇼링 시키려면 네. 서로 기업을 유치해야 되니까 법인세를 낮춰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원래 바이든이 원래 법인세 인상 시도했는데 바이든이 저렇게 의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가 너무 심한 거예요. 법인세. 이것 때문에 주별로 다 유치해야 되니까 그냥 이 리쇼링은 이제 주별 경쟁. 우리나라도 아마 이 경쟁이 벌어질 텐데 네. 우리는 힘이 없어서 이게 참 고민인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구조적 변화, 이례적이었던 2021년의 데이터, 기업 실적을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냐면 이 여러 미국들 보면 하여튼 서비스 수요 회복이 예상되는데 네네. 이 단가가 때문에 수출도 방어돼요. 비싸게 파니까 지금은. 근데 이게 긍정적이 현재 추정치처럼 그렇게 높아질 수 없다. 여기까지는 그럼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한다 말씀을 드린 거고 네. 숫자 갖고 좀 말하시죠. 숫자 갖고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오늘은. 네. 그 기본적으로는 전체적인 세계 전세 교역량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을 거고 각자 나라별로 자기네들의 공장, 자기네들 생산시설을 가져가는 그래서 글로벌 밸류체인이 예전처럼 활발하게 돌아가는 일은 당분간은 없을 것 같다. 제일 문제가 뭐냐면 네. 사람들이 뭘 해야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도 해야지만 된다. 네. 근데 제가 이제 계속해서 얼마 전에 그 저번 주에 제목이 현금도 유용한 투자 수단이다라는 제목 저번 주에 왔던 이유가 뭐냐면 네. 아니, 현금을 좀 갖고 있다 보면 기회가 올 거야. 그런 사람들이 그래요. 다 주변 보니까 현금 들고서 기회를 찾고 있다. 아, 유동성이 풀렸는데 돈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돈 있죠. 근데 기회를 잡는 사람은 아마 그걸 기다렸다 기회를 잡으려는 사람들한테 돌아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부동산이고 주식이고. 지금 제일 문제는 아, 메타버스트면 이것도 될 것 같고 저것도 될 것 같고 여기저기 다 달려드는 거죠. 네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장이다. 그래서 변동성 장세에서 살아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 가져온 건데. 네네. 들어보죠. 사실 숫자로 보면 네. 여기 보면 이익이 지금 올해가 이렇죠. 작년이 좋았고 아, 올해예요, 이게. 가상. 여기 확정치니까. 그럼 올해가 이렇게 좋았는데 이건 네이버가 14.6조 포함되어 있으니까 올해도 한 156조, 157조 이 정도일 거예요. 내년은 어마어마하게 좋았어요. 180조 이상이었거든요. 네. 내려와서 170조 내려왔는데 이게 얼마나 빠르게 내려오고 있냐면 저는 이게 한 150조 때까지 내려와야 의미 있는 가상 조정이라 보고 있어요. 내년이요? 그렇죠. 내후년 거는 더 높아요. 200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사실 끌어다 쓰는 사람들은 써가지고 내년에 지수가 뭐 3천 간다, 4천 간다 얘기했던 분들은 다 이 얘기했던 거예요. 200조가 아니니까 4천 간다. 네. 신뢰할 수 없다는 거죠, 제 말은. 왜 신뢰할 수 없냐? 보면 일단 우리나라 역기저 효과에다 컨센서스 역도관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기저가 굉장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내년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확 그로스가 안 나온 해요. 올해가 그러니까, 좋아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유가 2021,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 시장이 매우 좋았잖아요. 네. 그리고 연초까지 그건 기저가 굉장히 좋았던 시기였고 올해 좋아지는 게. 이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미국과 주가 차별화가 왜 되냐 여기 보시면 나오잖아요. 한국은 꺾이는데 미국은 올라가죠. 이 차이죠 뭐. 뭐 다른 차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 차이인데 이제 이게 좀 더 이어질 것 같고요. 네. 이 그림인데 이건 아주 단순하지만 한국 수출이 꺾였죠. 증가율은. 절대액은 최대치만 저희가 보는 거는 그로스니까. 꺾였는데 컨센서스 그대로면 내년에 수출 증가율이 18.7%가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된다고요? 네. 그 정도 나와야 지금 현재 매출 추정치가 정당화 됩니다. 그러면 그 정도 늘까요? 내년에. 쉽지 않다. 늘 수도 있겠죠. 저희가 틀린 거고, 그럼 좋은 거예요. 뭐, 근데 그런 거 알고 계시라는 거죠. 내년에 저렇게만 정말, 그래. 내년 실적이 좋아서 주가 뜬다는 논리를 따르려면 수출이 이 정도 나와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안 나올 겁니다. 두 번째, 그 증거가 있어요. 무역 수지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렇게 무너지고 있어요. 이렇게. 마진은 여기에 있어요. 우리 OP 마진이. 영업이익 마진. 이렇게 높게 좀, 이게 딱 보면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너무 높잖아요, 지금.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데 무역 수지가 이 전망치가 왜 이렇게 높게 유지될까? 네. 저는 이게 내려와야 된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까 그 이익을 벌려면 내후년에는 그 10.2%의 OP 마진이 전망되어 있고요. 컨센서스가 작년이 이제 9.7이었다가 9.2까지 내려와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보죠. 마진율이 뭘까라는 걸 생각해 본 거예요, 저희는. 마진율은 수출에서 수입 단가를 빼준 거다. 네. 뭐 이건 틀린, 뭐 프락시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수출 수입 단가가 뭐와 연동이 많이 된다 본다면 여기 보면은 수출과 연동이 되니까 코스피 오피와 이렇게 연동이 돼요. 네. 그랬을 때 딱 보면 특히 PPI가 되는 거는 수입 단가와 매우 밀접하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PPI가 움직이면 수입 단가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밀접하니까. 뭐 그렇겠죠. 네네. 네. 그렇더라도 당연히 수익성에서 연결되겠죠. 근데 그게 반영이 잘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아, 지금은? 수입 단가 이렇게 꺾여갖고 이거 더 올라갔으니까. 다음 페이지가 재밌는데, 그 마진이라는 거는 수출 단가, 그러니까 수요가 최종적으로 가장 연동되고 있는데, 네. 이걸 갖다가 이제 회계식을 돌려가지고 어떤 상관관계를 보면, 특히 마진은 비싸게 팔면 모든 게 해결돼요. 그러니까 내년에 저희 우려와 다르게 물건을 나오는데 막 비싸게 팔아.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연동이 되는데 좀 제한적인데 더 큰 문제는 사실 가격의 비용은 늘어나면 그 전가하지 못하는 거예요. 수입 단가 올라가도. 네. 기업들은.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게 이건 데이터로 보여드린 거고 보통 기업들이 비용이 올라가면 이것들을 당해 반영 안 하거든요. 막 올해 막 강판 가격이 막 올라요. 네. 그럼 이거를 자동차 회사들이 아, 나 당장 이번 분기에 반영을 못 시키고요. 아, 그 다음 해 뭐 이렇게 돼요? 다음에 나눠 가지고 이제 아, 분양을 합니다. 네네. 근데 이게 그러면 이 올해 올라왔던 가격들이 지금 상당히 반영되겠다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 실적 추정치에. 네네. 그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아, 이해가셨나요? 그러니까 아, 네네. 그게 어느 정도 진행되는 거예요? 언제 진행될 거예요? 4분기 끝나면 많이 반영시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내년 초에 그 숫자가 내려오겠죠. 그 다음부터는 네. 다시 고민해 봐야 돼요. 그 나온 숫자보다 정말 가격이 또 생각보다 건조하고 하면 정말 내년에 한바탕 강한 장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전체적 재반 여건은 그렇게 강해 보이진 않은 상황이에요. 그럼 이럴 때 뭘 해야 되냐? 많은 분들이 아, 전략한 사람들 나오면 저거 뭔 얘기하냐 하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드리고 싶은 말씀 핵심이 이거예요. 변동성 장세에서 이거저거 시도하다가 더 꼬일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 두 번째는 네. 뭐 화려한 종목들이 나오는데 그거 하시던지 그 이태 뭐 메타버스나 이런 것들. 근데 그거 안 하시면 사실 재미는 없을 것 같고. 네. 그러면 2020년 투자는 뭐냐? 전반적으로 아마 내년 1분기 후반에서 2분기 초반 정도가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반도체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예요. 그 다음에, 아, 그리고 그 사이에 네. 뭐 하냐. 과거에 보통 이런 경기, 이런 사이클, 일본 같은 경우에도 상대 순위 이렇게 부진하면 소형주가 돼요. 최근에 이 특징이, 그러니까 이건 제가 몇 군데 컨컬 해보면 다 동의하는 부분이니까 그냥 중소형주들 아. 하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코스닥이 상대로 강한데. 네. 문제는 커브 플래트닝.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그냥 금리를 움직이면 단기금리 올라가고 장기성년율 둔화되니까 커브 플래트닝이 나와요. 이럴 때 좋은 게 또 게임 인터넷. 이번에 우연찮게 이게 일치해버린 거예요, 지금. 소형주의 게임 인터넷. 그렇죠. 그러니까 게임주가 폭발해버렸어요. 최근에 제일 바쁜 에너지 회사에서도 지금 게임 에너지예요. 근데 숫자들보다 요거의 스타일이 좀 맞았던 거죠. 배당 성장은 항상 좀 피해갈 때 방법인데. 게임은 누구죠? 성종아 팀장. 아. 그냥 한번, 불러보시면. 한번 뭐. 네. 뭐 이것저것 말하는 것보다 다 올라요, 좀. 펄어비스 같은 거는 정말. 저희가 바이콜에 넣고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근데 이거 보면 안 느껴지십니까? 저희 같은 사람이 여기 나와서 이거를 규정을 다 해드리고 있어요. 많이 진행된 것 같아요. 많이 진행됐던 느낌이어서 저는 만약 올해 연말 연초 기대가 매우 높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물려서 사겠다는 생각들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네. 저는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너무나 다 뻔한 스토리와 뻔한 스토리텔링으로 내년 시장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오히려 뭐 저도 올해 그러니까 1년 내내 이런 게 참 익숙하지 않아요. 전 장을 원래 안 좋다고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올해 1년은 연말까지 이러고 있어서 좀 답답하지만 뭐 지금 제가 드릴 수 있을 만큼 업데이트하면서 느꼈던 거는 연말 연초에 잠깐 일시적으로 반등이 있다. 그거 노리려고 지금 무리할 필요는 전혀 없다. 오히려 그 이익 추정치 아주 단순하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이런 네. 거 의미 있겠냐 하신 분들도 있지만 네. 내년도 이익 전망치가 좀 확실히 내려와 줬을 때는 자신 있게 웨팅하셔도 된다. 왜냐하면 지수가 상당히 박스권이어도 먹을 여력을 크게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시기는 네. 멀지 않았다 보고 있어요. 아. 통상 이제 진행이란 용어는 좋은 의미로 쓰거든요. 네? 진행. 아 진행 좋잖아. 진행한다. 진행? 근데 이제 의사와 저 우리 윤지호 센터장님이 쓰는 진행이라는 용어는 별로 안 좋은 용어네. 많이 진행됐어요. 의사도 그러잖아. 아유, 아, 어떻게 많이 진행됐네요, 이거. 그거 대표님 그 요새 그 관련된 아까 그 스타일을 저희가 이게 한 달 전에 컨콜을 했던 내용인데 그 움직임이
격렬했습니다. 많이 진행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제가 아. 이게 제가 이 말씀을 듣자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예, 뭐 가끔 제가 통할 때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 네. 느낄 때 그냥 이건 어디 가면 다 똑같아 앵무새들이에요, 다 이죠. 메타버스 ETF가 출시되고 있는데 뭐 그럼 아 예, 그렇죠. 그쪽으로 하시. 저도 어떻게 하냐 보통 그렇게 하시죠 해요. 집행은 하지 마시죠. 집행할 타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원래는 그런 확실하게 그 내러티브 쪽이 안 나왔으면 시장이 빨리 좀 이렇게 좀 어쩌면 기회가 왔을 수도 있는데 아. 뭐 시장이 버티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요새 BM 펀드들, 액티브 펀드들이 성과가 되게 좋아요. 그래. 그럼요. 왜냐하면 어떤 그 순위들 보시면 100pp 이겨야 중간이에요. 그러면 시장은 일부 종목으로 몰아치면 시장은 이길 수 있는 장이거든요. 근데 그게 매우 어려운 장이라는 거죠. 그게 변동성이 있는 장이고, 그래서 그 구간이 어쩌면 종목들 잘 골라서 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고,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희 같은 이런 얘기 뭐 굳이 이렇게 신뢰 안 하시고 뭐 참고 안 하셔도 돼요. 오히려 매일 우리 연불리도 나오고 하니까 그냥 하면 종목들 잘 업데이트하시면서 좋은 기회 잡아가는 방법인데, 저는 이 장이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장이.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네. 올해 11월쯤에 바이콜 하려고 맨날 벼르고 있다가 업데이트하면 또 아니고 또 아니고. 근데 아까 오늘 그 데이터 다 깐 거예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회 융자 총액도 저렇게 급하게 내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이 컨센서스 지금 170조라는 건 아무도 동의 안 씁니다. 내후년은 200조예요. 그 누가 동의하냐고요. 지금 여러 상황에서. 근데 컨센서스 조정 왜 없냐? 기업들에서 아직 가이던스 안 줬단 네. 말이에요. 그럼 그게 주는 게 4분기에 줄 거고 1분기에 격하게 컨센서스 조정이 나올 거예요. 네, 제가 네, 이런 네. 말을 하는 때는 자신 있을 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랬을 때가 지나고 나서 보면 네. 매우 좋은 기회였었다. 그래서 저는 그게 1분기 말 저희 전략팀과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정도면 네, 네. 한번 내년에 좀 다른 모습으로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윤재호 선생님 안 지 한 4, 5년 됐는데 네. 방송을 통해서도 오늘처럼 이렇게 셔츠에다가 그 뭐랍니까 우각이라고 합니까 저 자켓까지 파란색으로 입고 아 무슨 말 오해하세요 전혀 아니에요 처음 봤어 처음 어? 왜 사람 이상하게 그랬어요 시그널 확신이 있다며 아 그러면 오늘 돌아선다는 시그널이에요 제가 어제 저번 주에 기억나세요 제가 왜 샴푸를 자꾸 나오지 요즘 갑자기 아 장 돌았을 때가 됐나 이 생각 들고 아 중요한 건 기분 나쁘다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는 거 보니까 아 이제 끝날 때가 다가왔구나 자,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할게요 네. 이제 시장에는 여러 가지 뷰가 있고 네. 그 뷰를 데이터로 이 숫자로 얘기해 주는 분들의 얘기는 여러분 잘 새겨 들으셔야 되고 물론 그 뷰를 윤세 사장님의 뷰를 채택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비교 견적을 해보라. 아 우리가 뭐 하물며 뭐 뭘 시킬 때도 뭐 짜장면을 시킬 때도 비교 견적 하듯이 하여튼 이 중요한 뷰니까 긍정 부정 이렇게 막 양비론을 네. 하지 마시고 네? 잘 선택해서 보시고 이렇게 또 아이 장 좋으면 좋은 거죠. 윤재호 선생님 장 빠져서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아, 저 PSR 못 받아요. 장 빠지면. 제 연봉이 줄어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 그래서 3프로 네. TV가 기능하는 겁니다. 네, 이런 뷰 저런 뷰를 다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아유, 뭘. 근데 오늘 굉장히 임프레시브 했어요. 아니, 파란색이라는 건 정말 오해하지 마십시오. 미장 가장 얘기예요? 아니, 오늘 미장은 절대 아니고 저는 한국장 영어를 모르기 때문에. 아, 오늘 나온 건 정말 정프로님이 좀만 이해해 주셨으면. 저번 주에 내가 너무 불친절하게 설명을 했던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유, 네.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네. 네. 우리 다 같은 점. 오늘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네. 네. 자, 가보겠습니다. 네, 함께 감사합니다. 예. 윤지호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날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려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로 가면 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